안냐니 험재전냐니 651쪽의 맨 끝줄입니다. 단전. 얘기를 해줘야 돼. 동영상도 연속선상인데 단활 거는 낫냐니 그저 건에 대한 뜻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체 괴상을 읽고 앞에 물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죠. 험재 전냐니 놓고 거는 낫냐니 건지위나는 그죠? 건이 어려움이 되는 것은 여 건지위 건하니 이를테면은 건이 건귀의 건이 굳셈이 되는 것과 같으니 약 역지위 난즉 바꾸어서 그죠? 바꾸어서 어려움이 된다면 뜻이 또한 뜻은 유미족이나 그죠? 충분하지 않는 것은 있지만은 건유험조지 의요 건은 바로 험조한 뜻이 있고 둔역 난예매 역시 둔 또한 어려울 둔이라고 하니까 난야며 곤역 난야로 돼. 곤 또한 역시 어려움이로 돼. 동위난이 의직이라. 그죠? 그 어려움이라, 어려움이 되는 것은 같기는 하지만은, 각각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 뜻인즉, 다르니라. 이를테면, 하늘 건재의 건이 바로 굳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곧 굳셈이고, 굳셈이 곧 하늘이 되는 건 아니죠. 하늘의 성정 가운데에서 건함이 있고, 그런데 건이 다 하늘은 아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의정 다르니 다르니라 둔자는 자 둔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신안이 미득통이요 그죠? 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어려워서 그죠? 처음이 어려워서 통함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궁이요 이것은 바로 힘이 다한 것이고 왜냐면 택수곤 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저 힘이 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험조 갓난지 의니 험조하면서도 어려운 뜻이니 그래서 각 부동냐라 각각의 어렵다 어렵다라고는 하지만은 다르니라 근데 우리말로는 참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말로는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 뜻글자와 소리글자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 글자로 쓰면은 이걸 해석하려면 말들이 참 많아지죠. 근데 뜻 글자는 글자 하나만 딱 써놔도 이게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각부동이라 험재전냐는 험함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물귀의 험함이 재전하니 앞에 있으니 하지 부득진이라 고로 위건이라 아래는 산교로서 그쳐 있으면서 나아감을 얻지 못했으므로 건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견어. 그래 앞에 험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견험이 능지하니 지의제라. 앞에 험함이 있는 것을 보고 능이 그치니 참 지혜롭도다. 참이 수산 견괴를 보고 자기의 상황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치는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뜻이겠죠. 이 괴제로 언처건지 도예라. 괴의 재질로서 건에 처하는 도를 말함이라 상험이 하지하니 위가 험하고 아래는 그쳐 있으니 견험이 능지하여 험함을 보고 능이 그치고 범험이 진즉 그런데 험함을 범하면서 나아간다면 유회구라 그죠? 뉘우침과 허물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미기 능지위 지하라 그 능이 그치는 것을 아름다이 여겨서 지혜롭다라고 함이라 방건난지 시에 바야흐로 건난의 때에 유능지위 선이라 오직 능이 그침이 선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효 제구여 이외에 개이 왕위 실하고 내위 등냐라. 그러므로 여기 지금 여섯 개의 그효 가운데에서 제5효와 그다음에 제2효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제5여 이외라고 하는 것은 2와 5를 제외한 바깥은 나머지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외한다라는 말을 아래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는 것으로서 이름을 삼고 오는 것으로서 얻음을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의에서는 이 궤덕으로 궤의 이름과 뜻을 해석하면서 그 뜻을 찬미함이라.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그 누구냐? 단양 도시왈 험제하. 그죠? 험함이 아래에 있는데 가행이 내 지연이면, 그죠? 내 지연이니 가히 갈만한데 있더라도 험제하라도 가히 갈만한데 이에 그친다라고 했으니 비치 험자라. 이것은 바로 험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라. 이 괴는 자, 험함이 아래에 있는데 가히 갈만한데 이에 그친 이것은 험함을 알지 못하는 자이라. 이 괴는 소위 위, 몽, 유, 불명지의라. 이것은 몽괴가 불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지금 단재 양씨는 지금 보면은 험함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험함이 아래에 있는데 가히 행할 만하여서, 그죠? 행할 만하였는데 이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 바로 뭐냐면은 산수, 몽괴입니다. 그죠? 험함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들 저기 위에서가 저기 쳐야 되는데 이걸 보고 하는 것은 험함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괴는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건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말한 그 내용의 그 괴는 이로써 몽이 되니, 그저 산수 몽괴가 되는 바이니, 바로 불명한 뜻이 있고, 박지 못한 뜻이 있고, 지금 여기서처럼 험함이 있는 것은, 그죠? 험함이 앞에 있어서 직이 불가지니 지연은, 그래서 그 가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가위지험이라. 이것은 가히 험함을 안다라고 이를 만하니라. 이 괴는, 이때 이 괴라라고 하는 지금 여기는 뭐죠? 건괴가 되겠죠? 이 괴는 소위 위건, 이로써 건괴가 되는 바이니 건즉 지자지사 소위 반호몽녀라. 그래서 이 건괴인즉 지혜로운 자의 일이니 이로써 몽괴와는 반대가 되는 바이라 해서 산수 몽괴와 바로 도전괴가 되는 거. 도전괴 맞죠? 도전괴가 되네요. 아니 산수몽 뒤집으면 그대로 돼서 도전괴 맞죠?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아니 저기가 아니라 도전괴가 아니라 착종괴. 도전괴는 저기가 되고 뇌수핵괴가 되고, 도전괴는 그대로 뒤집으면 뇌수핵괴가 되고, 착종괴 개념이죠 서로. 서로 착종하는 관계고 아래위가 바뀌는 거니까. 그다음에 운봉호시도 동그라미 쳐놨네. 운봉호시왈 보면은 걷는 상하체가, 그 다음에 바뀌면 뭐가 되고? 몽괴가 되고, 그러니까 도전괴라는 소리죠? 몽괴가 되니. 몽괴에서는 뭐라고 했냐? 험이치. 그죠? 험하면서 그치니. 험하여서 그치니. 이때 그침이 어디에 있다? 밖에. 밖에서 그침이라. 이렇게 돼 있고. 건괴는 견험이 지니. 험함을 보고 그치니. 그죠? 험이지가 아니라 견자가 들어갔습니다. 험함을 보고 그치니 이것은 그침이 어디에 있다? 안에서 그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 험, 안에 아니 험하면은 망능 아니요. 능이 편안하지 못하고 밖에서 그치면 망능 진이니 능이 나아가지 못하니 소위 위몽이요. 이로써 몽이 되고 견외지험이 내 능진이 밖에 험함을 보고서 안에서 능이 그치니 소위 위진이. 이것이 바로 이른바 지혜로움이 되는 바이니, 바로 지자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죠? 어리석다라는 것에 바로
반대가 되는 것이라. 아까 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반면에 건괘의 그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몽괘와는 반대 개념, 다시 말해서 착종의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걸리선암은 왕 특중야에, 그래서 선암방이 이렇기 때문에 가서 중을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선암방이라고 하는 거 권괘가 되니까 가서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왔다? 이 양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와 있는 상을 표현하고, 불리동북은 기도궁녀라. 불 동북이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에서 꽉 가서 여기 가다 보면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궁하다, 다 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건지시에 이어 처평이하니, 건괘의 때에 평이한 곳에 처하는 것이 이로우니, 그 다음에 선함은 곤방이니 위 순이요, 그죠? 순하면서 쉬움이 되고, 동북은 간방이니 위 험조라, 간방이니 험조함이 되느니라. 구상 거 오이 득 중정지위하니, 구가 위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 거처하면서 중정한 자리를 얻었으니, 시왕이 득 평이지지라. 이것은 가서 바로 평이한 땅을 얻음이라. 그러므로 위이하라. 오거 감험지 중이 위지 평이지 자는, 오가 감험한 가운데 거처하면서 평이하다라고 말한 것은 대개가 괴가 본래 곤이요, 그죠? 곤괘에 근거한 것이고, 유오로 말미암아 가서 감을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단취 왕이 득중하고, 다만 가서 중을 얻었다라는 말만을 취했고, 불취 성감지의예라. 바로 감을 이룬 뜻은 취하지 아니했느니라. 방건이 우지험지 지즉 바야흐로 어려운데 또한 험한 땅에서 그치게 된다면 건익심이라.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니라. 그러므로 불리동북이라. 그 다음에 기도궁야는 위건지극야라. 그래서 건을 다함이라. 그죠? 건을 다함이라. 그 다음에 중과 관련해서 조금 거기 누구냐면은 바로 밑에 그 중계장씨가 조금 다른 해석을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요. 왕특중, 그죠? 가서 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오, 바로 구호효를 가리킨 것이니, 부의 건강지 제로, 건뇌, 강한 재질로서 유사, 사로 말미암아서 가서 곤의 오에 거처 하였느니라.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 주자가 뇌산 소각기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뇌산 소각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가서 여기에서 거처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특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를 가리키는데, 무릇 건의 강한 재질이,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레궤, 뇌궤죠. 바로 여기에 사로 말미암아 가서, 그죠? 가서 곤의 다섯 번째 자리에 거처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감이 되고, 그래서 위득 기중이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위가, 그죠? 그 중을 얻었음이니, 장출감이 위곤이라. 장착을 해서 감에서 빠져나와서 곤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써 이로움이 되는 바이라. 그 다음에 기도궁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삼이니, 그죠? 바로 세 번째 자리를 가리키는데, 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체가 되는 거죠. 간체의 주장이 되니, 지 부진즉 그쳐서 나아가지 못하면 상제 험중이라. 그죠? 항상 험한 가운데 있으니 그 도가 궁함이라. 이것이 바로 차 동북지 소위 불리하라. 이것이 동북이 이로써 불리한 바이라. 그냥 저기 뇌산소각계 개념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긴가 보다. 아니 뭐지? 동계 왕씨 왈, 오는, 그죠? 오는 식, 감채의 위지 이 선함자니, 그죠? 이것이 바로 감채이면서 선함이 이롭다라고 말했으니,
개, 감채는 본래가 곤이니 곤의 구호가 가서 거중, 뭐죠? 곤첸이 바로 구가, 구라고 하는 것은 양이죠. 양이 가서 가운데 거처하면서 성감, 그죠? 감을 이룬 것이라. 부, 구이, 강명지, 제이, 왕처, 곤지, 중이하니. 그죠? 구가 강명한 재질로서 가서 곤의 가운데 자리에 거처했으니 이것이 비리 선함이요. 그죠? 선함이 이로운 것이 아니고 득 남중지 의호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의미란 거죠. 선함이 이롭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중했기 때문에 남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로운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그죠. 나아가서 그 중을 얻은 데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약부지 선함지 위리이 반기 소의에 언즉 만약에 그래서 선함이 이로움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도리어 이를 바와 그저 이르는 곳에 대해서 이르는 곳과는 반대로 한다면은 유소 불리의라 이를 예자죠 그게 이롭지 못한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어차 이에 지소지 가는 바를 가리켜면서 피기 소기 그 꺼리는 바를 피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이 분리 명고지라 그래서 이로우냐 이롭지 않냐 한 것을 이로써 분명히 알려준 것이니라. 그다음에 이견대인은 왕요 공야요. 그죠? 대인을 보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공을 두고 그죠? 만나서 이제 무슨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것을 의논하기 때문에 가서 공이 있고 당위정길은 위를 마땅히 하여서 그죠? 위를 마땅히 하고 그다음에 바르어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건지시용이 대이제라. 그래서 건의 때와 쓰임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바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건난지 시에 비성현이면 그죠? 건난의 때에 성현이 아니면 불능체 천하지 건이라 능히 천하의 어려움을 건너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어 견 대인이라 대인을 보는 것에서 이로움이라 대인은 대인이 당위 대인이 위를 마땅히 하면 다시 말해서 대인이 바로 위를 얻어서 그죠 위를 얻어서 제자리에 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오 기본적으로 다섯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인이 위를 마땅히 한다면 성재건지 공의니 바로 험난한 어려움을 건너는 공을 이루니 왕이 유공녀라 이것이 바로 가서 공이 있음이라 능제 천하지 건자는 능히 천하의 어려움을 건넌다는 것은 유대정지 도니 바로 크게 바르게 하는 바른 도이니 대정한 도이니 부자 우 취괴자의 언 건지 제효 제초외엔 여계 당정이라 거기까지 또한 괴의 재질을 취하여서 그 다음에 건의 제효가 초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마땅히 바른 자리를 바른 자리임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위정정이 길려라. 그래서 발음이 되어서 길함이라. 그러니까 초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른 것이고 그래서 당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초효만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네요. 초육도 그런데 이제 초육도 수의 음거 양이 처하하니 비록 음으로서 양자리에 처하여서 아래에 있으니 또한 음지청렬하 음으로서 맨 아래 자리에 있으니까 뭐 그대 나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라 이 여차 정도로 정기방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도로서 이렇게 바른 이처럼 그죠 이처럼 바른 도로서 그 나라를 바르게 한다면 가히 제어 건이라 가히 건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 이견대인에 대해서 그 밑에 동계왕씨왈 이견대인은 왕유공야라라고 했으니까 가서 공이 있음이라라고 하는 것을 효를 가지고 표현했죠. 거기 차 이효가 그죠? 육이효가 가서 응 구호 구호와 응하여서
유 재건지 공야라 해서 이제 어려움을 구제하는 바로 공을 둔다라고 해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육리가 바로 구호와 만나서라고 하는 그 만나는 관계를 중시해서 말했고요. 중계장씨 역시왈 이오가 각당 음양지 위라 그저 각각이 음양의 위를 마땅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득정의 길이라 그래서 발음을 얻어서 가히 정방궁예라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효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항상 혼자는 못하는 거죠 서로가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걸 놓친 것을 두 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 갖다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건지시용이 대이제라 우리 험지시용이 대이제라 감께에서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다음에 앞에서는 화택규께에서도 규지시용이 대이제라 그래서 3대 그죠? 이 난께에 대해서 다 시용시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3대 난께라 그러면 이제 험지시 그러니까 감께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 나왔던 규께 여기서 나오는 건께 어렵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요? 큰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용 그때의 쓰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난세 영웅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말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 영웅과는 다르게 항상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건지시하여 그죠? 건의 때에 처하여서 건재지도 아니 재건 아니 뭐죠? 맞죠? 재건지도 건을 건너는 도가 기용지대라 그죠 그 쓰임이 지대하니라 지극히 크니라 그러므로 운 대이제라 천하의 어려움을 기 그다음에 이 평야리여 어찌 쉽게 평정하겠는가 여기선 평정하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어찌 쉽게 천하의 어려움을 천하지 난을 기이 평야리여 비성현 이면 불능이니 성현이 아니면 능치 못하니 기용이 가위 대이로다. 그죠? 그 쓰임을 가히 크다고 할 만하니라. 순시 처하고 때를 따라서 처하고 또 양험이 행하여 험함을 헤아려서 행하여서 종 평이지 도하고 평이한 도를 따르고 또그 다음에 유지정지 이하니 지극히 바른 이치로 말미암으니 내 건지 시용예라 이것이 바로 건의 시와 용인이라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이 중용에서 나오는 군자 거의 사명하고 군자는 쉬운 데 거처하면서 바로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행음이 요행이니라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겠죠 자 본의에 보면 이 궤변 궤체로 석 궤사이 찬기 시용지 대야라 그죠? 궤변과 궤체로서 괴사를 해석하고 그 시용의 큼을 찬미함이라 주자 같은 경우는 궤변이다 그러면 재산 소각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밑에 쌍호씨에게는 아까 그 선함과 관련해서 쭉 설명한 내용인데 주자 같은 경우는 재산 소각기 하나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아 여기 이 쌍호씨가 조금 다른 개념을 그 견해를 내보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앞에 있는데 잘못 잠깐 여기가 바로 뇌산소각계하고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쌍호 씨가 보면 이 선함은 그죠? 왕득 중이니 그죠? 이 선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서 중을 얻은 것이니 다시 말해서 곤궤가 바로 감궤로 변한 걸 표현한 거죠. 이것이니 바로 궤변을 논한 것이고 그런데 건궤는 본래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본래 승궤라 그죠? 승궤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풍 승궤. 지금 지풍 승궤로 이렇게 왜냐면 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술에 저기 뭐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온다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외께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간다 그러면 내께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지풍 승궤에서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풍 승궤 여기가 요가 어디로 간다? 여기 가서 가서 중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궤에서 말며 근본했으니 본래는 승궤이니 바로 곤상 손하 그죠? 곤궤가 위에 있고 바람궤가 아래에 있으니 곤이 이에 선함이고 그죠?
권위의 선함이고, 그래서 바로 평이한 곳이고, 평이한 방소이고, 그래서 승궤, 자승구이, 그죠? 승궤의 구이로부터 올라가서 득곤체지 중, 그죠? 곤체의 가운데를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시위 선함이니 왕득중예라. 그래서 선함의 이로움이 되고 가서 중을 얻은 것이라. 이게 가장 확실하게 저죠. 아까 뇌산소가 깨다라고 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뇌산소가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온 거니까 하여튼 외계니까 맞지는 않고 그래서 승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승의 구의효가 기왕이오 이미 오에 가면 하체는 그냥 당연히 성간 그죠? 간궤가 이루어지니 간은 정동방궤예요. 간은 바로 정이 동방궤이고 소위 이른바 분리동북이니 기도궁녀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인은 구호이고 그죠? 구이지 왕이 구호니 그죠? 구이가 가서 다시 말해서 지풍 승궤의 구이가 가서 위 구호 구호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유공 가서 이제 아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임금자리에 갔으니 결국은 공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이 있음이라 구호가 강중 당이 정길은 그죠? 강중으로 위를 마땅히 하여서 바르게 하여서 길한 것은 가히 그리 길하기 때문에 가히 이것이 이로써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 당 건지시 하여 그저 건의 때를 당하여서 이 성기용대하고 그저 그 쓰임의 큼을 이루고 이루미 유여차자라 바로 이와 같은 미 있느니라 본의에서는 그저 주자는 석괴사를 설명을 하면서 해석하면서 위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왔다? 소가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단전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서 단전을 이용해서 단전에 라고 했는데 지금 단전에 보면은 분명히 다시 말해서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승궤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보자 소각궤가 승궤로 왜냐 왕이라라는 아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궤에서 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왕이고 외계에서 안으로 올때 우리가 레라고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혹자는 이것은 자 기재 레즉 그죠? 이것은 기재께에서도 왔다. 어떻게 되나요? 기재는 수화 기재가 되겠죠? 수화 기재라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수화 기재. 맞나요? 수화 기재 기재께로부터 혹자는 자 기재 레즉 계유 왕 선함 상이라 기재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뭐가 하나 안 맞는데 기재께에서부터 왔다면은 수화 기재에서 왔다면은 다 가서 선함의 상이 있느니라 선함으로 간 상이 있느니라 기재께에서 왔다면 여기 가서 이렇게 가나요? 이미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말이지 뭐 이건 다 잘못됐네요. 이거 왜 발견을 못했을까? 수화 기재. 이거는 기재에서 왔다면 기재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닌데 기재에서 왔다. 또 아니고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뭐가 착오가 있는지 이건 놔둡시다. 선함으로 간상이 있을 뿐이니라. 만약에 기재께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기재께에서 왔다 그러면은 기재께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이거 어쨌든 둘다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둘이 말이 안 뒤에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 혹자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구냐, 배 쌍오호 씨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주자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운봉호 씨가 또, 이렇게 뭐라고 변론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감궤와 규궤와 건궤는 계비 순경이니, 그죠?
다 순한 곳은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순한 그 영역은 아닌데 부자께서 2위 그죠? 써 뭐라고 하시냐면 차시역 그다음에 유가용자라 또한 바로 때와 더불어서 또 가히 쓸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라. 아까 다시 말해서 시와 용을 그죠? 시와 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개 그건 찬지라 다 지극히 그죠? 찬미하여서 말씀하심이라. 그런데 다만 감괘와 규괘는 석괘사, 괘사를 해석한 뒤에 다시 종천지인물을 그죠? 천지인물을 따라서 극언지 찬기대하니 다시 말해서 지극히 그죠? 천지와 인물을 논하고 다시 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찬미하셨는데 자 무슨 소리예요? 이를테면 화택규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나요? 거기 한번 보시면 화택규괘 그 보면은 천지 그죠? 천지규이 기사동냐며 그죠? 하늘과 땅이 어긋났는데 그 일은 같으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천 남녀규이 기지통냐며 이렇게 표현했지 또 만물이 규이 기사유야니 뭐야 규지시용이 대이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감괘라 그랬나요? 감괘 같은 경우 29번째도 보면은 감괘는 천험은 불가승야요. 그죠? 천험은 가히 올라갈 수 없고 지험은 산천구릉야니. 그죠? 지 천지 얘기했고 또 사람으로서는 왕공 얘기했죠? 왕공이 설렴하여 이수 기국하니 그리고 난 뒤에 험지시용이 대이제라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인물을 따라서 지극히 말씀하시면서 그 큼을 찬미하셨는데 건괘인즉 뭐라고 했냐? 석괘사, 괘사를 먼저 해석하고 다시 말해 건은 낫냐니 이런 말이 있었죠. 건은 낫냐니 그래서 견놈이 지라라고 했으니까 괘사를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있다가 찬미하셨을 뿐이니 그죠? 대개가 상문에 이른 바 왕득중 가서 중을 얻고 그 다음에 유공 공이 있고 정방 나라를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그 쓰임에 바로 큰 것을 이른 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더라도 건괘에 대해서는 굳이 천지까지를 하지 않고 이건 인사가 더 급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해체해야 된다는 인사 개념에서 이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활 전체 괘상을 보고 산상유수 건인이 군자이하여 반신수덕하나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 건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느니라 내 덕이 좀 부족해서 이런가 보구나 이런 바로 이런 말이 되겠죠 반신수덕 자 바로 산지 험조하여 험지 산이 험조함에 상부유 수하고 험조하는데 다시 또 위에서 다시 물이 있고 감수 위 험조지 상이니 감수는 그런데 험조한 상이 되니 아니 험함의 상이 되니 상하 험조라 아래 위가 어쨌든 다 험하고 험하니라 그러므로 건이 되느니라 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험하고 험하고 하냐 그러면 군자가 그래서 근 건난지 상하고 그죠 건난의 상을 보고 그 다음에 2위 반신수덕하니 아 이거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으니 군자지 우 간조에 간조요 그래서 군자가 간조함을 만나 간조에 군자가 간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필반 구적이 익자수라 반드시 저 몸을 돌이켜서 더욱 스스로를 닦으니 반구조신이라라는 말 우리 그 대학에 나오죠.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행유부득자 개 반구적이라 하니 다시 말해서 행하는데 내가 뭔가를 행했는데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다내 몸을 돌이키라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간건에 이게 어디냐면 맹자 이게 2루 상편 맹자 2루 상편 제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우간건에 간건함을 만났음에 필자성어 신하여 반드시 그저 스스로 자기 몸을 살펴서 유실이 치지호하는 그저 잃었는데 그저 이름이 있는데 자 이름이 잃었는데도 이름이 있는 것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 반신야라.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을 돌이키는 것이고 유소 미선즉 계지는 내가 그래서 선한지 못한 바가 있으면 고치는 것은 미 혐어 심즉 선함이지 못한 바가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무혐어 심즉 그리고 난 뒤에 마음에 뭔가 꺼림칙함이 없으면은 그죠? 꺼림칙함이 없게 된다면은 찐득지 않으면 꺼림칙함이 없다면 더욱더 힘써서 그래서 이 힘쓰는 것은 가면은 내 자수 기덕냐니 이것이 스스로 그 덕을 닦는 것이니 군자 수덕하여 군자가 덕을 닦아서 이후시 아니 사 기다릴 사자죠 사시 때를 기다릴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 맹자의 이 내용을 다 해석해 놓은 사람이 어디냐면은 그 세주의 저 뒤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백운 곽씨 찾으셨나요? 백운 곽씨 거기에 보면은 부건 이득붕이 상언이니 그죠? 저기 뭐야 부건은 득붕 뭐에 벗을 얻는 것이 이로니 이로인데 상에서 공자가 바로 이 대상전에서 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신수덕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개가 군자가 그죠 군자 이제 그 군자가 애인 불친이면 반기인하고 이게 지금 이 이루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나하고 친하지 아니하면 나의 그 인을 돌아보라 하고 돌이키라 하고 그러니까 애인 불친이면 반기인하고 친 불치면 반기치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다스려지지 못하면은 내가 과연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그 지혜로움을 돌이켜보고 또 예인 부답이면 반기경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예로서 대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공경스럽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돌이키라라고 했으니 반이 구지즉 개 불추러 오시니라. 돌이켜서 구했는데 다내 몸에서 나오지 아니했다면은 그저내 몸에서 나오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랬 뜻입니다. 아니했다 하더라는데 거기 반이 구지적 개 불추러 오신이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조금 전에 저기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친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자가 뭐라고 했죠? 행유부득자. 행했는데 얻지 못함이 있다면은 바로 개 반구적이라 그랬죠. 저 몸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 지금 하라고 하는 말을 여기 지금 백운곽씨가 별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반이 구지즉 개 불추러 오신 그죠. 내 몸에서 나오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기 신정이 천하 귀지라. 그러면은 그 몸을 더욱 바르게 하여야 천하가 다 돌아오느니라. 더욱더 바르게 하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 시운 영언 배명이라 하니 바로 자구다복이라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길이 그죠? 명에 짝한다라고 했으니 바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 자구다복이라라는 말 나온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득붕지 도 도를 아니 붕우를 얻는 도는 망료 반신수덕예라. 자. 자기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신수덕의 의미가 되고,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지금 읽었던 다시 저 앞으로 가서요,
쭉 한번 봐야 되겠네. 그 혹자가 말하기를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세 주에 혹자가 묻기를 그 건괘와 그다음에 곤괘는 상사 서로 비슷한데 군자 치명수지는 곤괘에서 한 얘기죠. 택수 곤괘에서 한 얘기고 군자 반신수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건괘에서 얘기했는데 또한 이것은 다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주자왈.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자왈, 불륜이라 그렇지 않다. 했죠? 택무수, 곤이니. 그죠? 연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인데, 이것은 바로 진건조처 곤지극산이.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건조가 아니라 간조가 되겠죠? 말을 다 말라서 곤이라고 택수 곤인데 이것은 다 말라서 곤함이 아주 극한 그죠 극에 달한 일이니 그래서 불가 위자라 뭔가 할수 있는 것은 이때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만 뭐할까 내가 그냥 명을 다 해서 뜻을 이룰 뿐이라라고 한 것이니 이거 한 것이라 산상유수 건이니 그런데 산 위에 지금 물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건괘가 되는 거죠 건괘인데 이것은 유가진 보호하니 그죠? 가히 충분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산상지 천는 그죠? 산 위에 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은 곡절 다난 곡절 다난 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곡절 그죠? 이리저리 구불구불 꺾이고 꺾으면서 매우 어려움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막히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죠? 왜냐면 가다가 뭐 돌에 막힐 수도 있고 뭐라고 물이 내려가다가 이리저리 꾸불꾸불 내려가면서도 막히기도 하는데 그러나 유가행이라 그렇지만은 가히 다 갈만하 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이 반신수덕이라 그래서 반신수덕이라라는 말로써 바로 가르쳤으니 기가여 곤이 비리여 어찌 가히 곤괘에 비교되겠는가? 곤괘는 아예 모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명을 다할 뿐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만 택무수 곤과 그죠? 택무수 곤과 그다음에 산상유수 건을 그죠? 본다면은 두 개의 구절이 다시 말해서 치명수지와 반신수덕이라고 하는 그두 개의 구절이 문득 온전하니 그죠? 온전히 부동이라 같이 그러면 온전 전 전혀 뭐예요? 전혀 같지 않은 것이라 하나는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이 이거는 꾸준히 잘 노력하다 보면 이건 다 뚫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괘 다음에는 뭐예요? 뇌수 핵괘가 되는 거죠. 곤괘 다음에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래서 정괘를 뒀잖아요. 왜? 정전법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하라? 혁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택과 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어렵다 어렵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보지 마시라라는 뜻이고 거기 쌍후시왈 보면은 반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저 중산 간기에 보면 사불출기위라고 하는 것 생각함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뜻과 뜻이니 바로 이것은 바로 간의 상이고 그저 중산 간기 그 산의 상이고 그다음에 수덕이라라고 하는 거 닦는 거는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상덕행 상덕행 습교사라고 하는 말 어디서 나왔던가 이거는 중수 감기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상덕행의 뜻이니 바로 감기의 상이고 그러니까 반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밑에 있는 산괘 그다음에 수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자 물괘에서 비롯된 것이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간하 그죠 간괘의 아래에 있으면은 이것은 산수 몽괘가 되는 거죠. 몽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친군자 이하여 그래서 과행육덕. 왜냐면 몽몽하니까 과감히 행하여서 덕을 기르는 것이고 감이 제 간상. 그러면은 수산 건괘인즉 위 건이 되니 이런 경우는 친군자 이하여 반신수덕이라 하니 개 반신은 여산부동이요. 반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수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수영윤호산지상야라. 수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죠? 산에서, 그죠? 불어나면서 산을 두루두루 적시면서, 적시는 그러한 상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대상전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괴상을 보고 표현하는 말이고, 나머지 그 다음 하나, 그 다음도 볼까요? 하나. 그 중계장씨와 그러면 산상유수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계곡의 시냇물 간자인가요? 간곡지 천이, 그죠? 계곡에 있는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이 토석으로 해서 에이 막혀서 그치기도 하고 또 불릉유행 능이 쭉 흘러서 행하지도 못하니 그래서 그 상이 위건이라 건이 된다라고 했고 맹자왈 그죠? 아까 있던 그 정자도 인용했던 바로 행유부득자 개 반구적이자라 하니 다 이것이 군자소의 반신수덕예라. 반신이라고 하는 것은 취 간지 조금 더 여기다 간이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기배라라는 말이 있죠. 간기배.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에서 그친다. 배라고 하니까 이제 요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반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그 등에서 취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취 감지심, 감의 심. 바로 이거 양을 위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간기배 바로 수지심 요 개념으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초육은 그래서 초육은 왕하면 건코 내하면 예리라. 가면 어려운데 지금 가만히 그쳐 있는 상에서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아랫자리가 나 혼자 벗어나겠다 가봤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면은 오히려 어렵고 그냥 오면 가다 이때 오면이다라고 가다가 돌아오면 오히려 명예로우리라 좀 이제 기다려라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누군가 또 구원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해서 내 하면 예라라고 했는데요. 정자가 건지 초하여 육이 건의 첫 자리에 거처하여서 왕진즉 익이거 건하니 더욱 가면은 그죠? 더욱 어려운 데로 빠져드니 이것이 바로 왕건야요. 당 건지시하여 이 음유 무원이 진하니 음의 건의 때를 당하여서 자기가 지금 초가 음유로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나고 짝해야 될네 번째 자리도 또 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아가니 그 어려움을 가지라 가히 알수 있느니라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왕지사니 다시 말해서 간다라는 말과 그 대대하는 짝하는 말이 되니 반대가 되는 말이 되니 상진즉 위로 나아가면은 가는 것이고 위에서 나하고 지금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그것은 바로 가는 것이 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가다 갈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지금 정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내가 된다. 초요해 같은 경우는 그죠? 갈까 하다가 에이 아니다 돌아온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지는 그쳐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시유 이것이 바로 뭐냐? 견기지시 그죠? 기미를 보고 때를 아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내즉 유경려라. 그래서 오면 경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실은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이 이게 지금 두루두루 사회가 다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려워서 백성들이 지금 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쪽에 지금 주나라 전, 뭐 은나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아까 이선암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위정자들이 바르게 하여서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려서 이 어려움을 풀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언젠가 참 괜찮을 일이 있을 것이라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때저 계곡물 있는 데서 낚시질했던 누구예요? 강태웅 같은 사람, 그죠? 혼자 나간 게 아니죠? 저 계곡 어디야? 위숙가에 어디라고 그랬죠? 반계라고 하는 지역이죠. 반계잖아요. 그죠? 이게 산이 있고 그물 아래가 되니까 저 계곡물 아래쪽에서 그냥 낚시질이나 하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문왕이 모시러 오는 거 바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구하겠다라고 해서 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럼 오면은 틀림없이 너를 그죠? 찾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라고 하는 건 명예롭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명예로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발탁해서 이제 데려가면 그때 명예로울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상활 왕래 건 예는 의 대하라. 그래서 왕래 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땅히 기다릴지니라. 그죠? 마땅히 기다리니까, 아까 내가 보니까는 이거는 바로 그러한 그 강태원과 같은 사람이 되겠고요. 아, 저 주자 앞에 거안 했네. 본의에 보면 왕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면은 험함을 만나는 것이고, 오면은 그 예, 그죠? 명예로움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전체를 한 번쯤 봐야 되는데, 그맨 끝에 있는 융산이씨 한번 보세요. 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융산이씨 찾았나요? 중간에 예, 융산이씨왈 고인 생거 난세에 그 옛사람들이 자기 살아생전이 어려운 때 그죠? 어려운 세상을 만나서 생거 난세라 그랬죠. 이거 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이놈의 세상이 왜 이리도 어지러운지 그죠? 그래서 생거 난세에 무관수라 그죠? 관수 다시 말해서 이런 때는 벼슬 지켜야 될 벼슬 자리가 없으니 없는 것이니 언책자류라 그래서 책자 맞아요? 귀자예요. 꾸짖는 것을 꾸짖는 그러한 꾸짖는 종류의 말이라 이렇게 말까 꾸짖는 종류의 말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런 현인이 있는데도 그죠 이 생거 난세 이거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생거 난세에 내가 무관소 관직을 지켜야 될 일도 없고 가봤자 어렵기만 하고 그래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류니 개 아, 고도, 저기, 고, 이참 어려운 말 나오는데, 고도, 도, 은이라는 말, 고도, 높은 곳을 밟고, 지금 저 산기니까, 높은 곳을 밟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 윤이 되나요? 은미한 곳에 빠져 있는 거. 하나는 두보시에서 나오고, 이때 은윤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높은 곳을 밟았다 어디예요? 산속에 은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윤 그러면은 그 물 있는데 은미한다니까, 은미한 곳에 빠져 있다니까, 다 뭐래, 물가에서 사는 거. 다시 말해서 강태공이나 저 백이숙제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일거사를 이렇게도 칭합니다. 고도라고 한마디도 쓰고나 두 개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고도, 을륜이라라고 하는 거 바로 은일거사를 표현하고요. 이러한 은일거사들이 써 대천하지 청하니 그죠? 천하지 청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졸지에 그죠? 끝내는 졸지에 그럼 끝내는 몸에 명과 그죠? 이름과 아울러서 구고죠. 그 구고 이름과 아울러서 그 높음을 그 얻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얻고 나중에 그 명예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명예도 얻고 그러면서 높아져서 이름과 더불어서 높아져서 하면은 이제 높은 직책을 얻어서 전파만세 나중에 만세토록 그 이름이 전해지니 부시위 왕건내여 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건내여라는 것인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나 이쪽 해석보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하기도 해요. 또 그다음 무릇 그런데 무릇 이 부귀 도 위기 이치 명위는 그죠? 이런 그런데 부귀를 밟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 위기 그죠? 위태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밟으면서 이름과 저 자리를 이룬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자, 이 명예도 날리고 하는 이런 자들은 다뭐 했다? 다 부자, 붓다를 부자입니다. 다 뭐냐? 후대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맞아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니 유사이 그죠? 유간제야 바로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육 같은 경우는 왕건 내여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융산이 씨가 해석한 바로 그 생건 안세에 무관수하면서 은일자중 하다가 때가 되어서 발탁돼 나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그 상활, 왕래 건예는 그래서 의대하라. 마땅히 때를 기다린다. 이 소리죠. 때를. 왜냐면 그냥 내가 나간다고 해서 저 앞에 지금 이 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과연 이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와서 천하의 현인들을 구하려 할 것이고 아니면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제 문왕이나, 아니, 저 뭐죠? 강태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이윤이나, 그 다음에 또 진목공한테 갔던 백리해나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건지 시에 그냥 바야흐로 건의 초에 건지 초에 진즉 입건이니 그죠? 그래서 나아가면 더욱더 어려우니 시지 미가 진여라 때가 아직 그죠? 나아가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의 견기 지하여 마땅히 기미를 보고 그쳐서 이대시 가행이 후에 그저 때가 행할 만 때를 기다려서 가히 행할 만한 뒤에야 행하느니라 제효 개 건왕이 설레하니 지금 여기 여섯 효가 다 가면은 그저 어렵고 그래서 오는 것을 좋다라고 했으니 연즉 무출건지 의효와 그렇다면은 건에서 나간다는 뜻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권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문자답하는 거죠. 왈. 제 건이 왕즉 건예요. 그래서, 건할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가면은 그건 어려운 것이고, 건종, 어려움이 마친다. 라고 마치면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상기. 유성례라, 아, 상이. 위에서 이미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육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건코 내석이라, 오면 큰이라라고 하는 석자를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이 다 끝나게 되면은 상황이 크게 변해져가지고 결국은 두루두루 크게, 그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뜻이 되고. 거의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 반시인가요? 반시왈, 뭐 왕즉, 간다 그러면 입헌, 더욱 험한데 들어가는 것이니, 불려 요소되어라. 이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고, 그 비지에 보면은, 비지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 대자, 그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극유 미, 응? 극유 미, 극유미라. 이 대라고 하는 글자가 참 뭐예요? 맛이 참 맛이 있는 말이라. 맛이 있는 말인데 그 맛이 있는 말이면서 후레 또 뒤에 후레 뒤에 오는 것은 석대의 공이니 그죠? 만약에 뒤에 온다면은 맨 뒤에 석대의 공이 있으니 개 종대래 가견이라. 다저 보면 다 뭐냐면 기다림을 따라서 기다리면은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히 볼수 있음이라. 성인께서 무일이 불욕 제 천하하니 성인께서는 단 하루라도 천하를 구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만약에 이러지 불행즉 그저 만약에 그저 한결같이 그치어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하 예지 유리오 무슨 명예가 있었겠는가? 이를테면 그래서 뭐냐 위수의 수륜 위수 수륜과 그 다음에 남방 우와 남양 고와는 남양 고와니 그죠 누구예요 위수 수륜 위수과에서 낚싯줄을 들여온 사람 강태공과 그 다음에 저 남양 땅에서 남양 땅의 그 높은 곳에서 그죠 이게 누워 있었던 사람 남양 땅의 저 정자에서 누워 있었던 사람 그죠? 고고하게 누워서 지냈던 누구예요? 제갈량. 제갈량이죠. 그래서 유비가 세번 찾아가서 그 데려왔다는 그죠? 삼고초려에서 데려간 그다음 남양의 고아. 고아하신 그죠? 그 학자가 늘 그냥 누워서 지내다가 했던 이런 사람들이 기비 대시 어찌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지 아니한 자인가 다
때를 기다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 우리 역사상에 그런 사람들 많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